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효소의 정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효소는 6대 영양소라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물까지 포함시켜서 7대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비타민은 보효소이므로 효소의 보조제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효소의 배하인데도 그 상사인 효소가 7대 영양소에도 못 낀다는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결국 섬내계수의 효소의 본체는 단백질이다 라는 발표로 인해서 효소의 본질이 왜곡되고 박힌 교수의 효소는 무한히 만들어진다 라는 잘못된 이론이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제대로 된 효소 연구는 파월 박사의 말대로 50년 지연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효소의 본질은 단백질이 아니었습니다. 효소가 단백질에 애워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효소란 단백질을 골격 삼아서 살아있는 생명력 것입니다. 만약 단백질이 효소의 본질이라면 호르몬 역시 단백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효소는 생물체 속에서 생기는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이 그 본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1837년에 스웨덴의 베셀리우스가 제창한 것입니다. 효소란 곧 촉매이다 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효소의 작용을 모두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살아있는 것이며 그것은 48도 이상을 가열로 거의 죽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촉매도 아닙니다. 결론으로서 효소는 효모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골격 삼는 촉매적 작용을 하는 생명력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촉매작용이란 무엇인가? 효소는 어느 특정 물질에 작용해서 특정 반응을 진행시키는 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효소의 특이성이라고 불리는 성질입니다. 우리는 매일 몇 차례의 식사를 하는데 그 먹거리의 종류와 질은 각양각색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을 먹든 효소는 체내에서 작용을 합니다.
거리의 각양각색한 질에 따라서 작용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주성분인 목마를 녹일 효소가 나타나서 그것을 미세하게 분해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주로 작용합니다. 아밀라제 포도당의 연쇄를 찾아내어 녹말을 분해합니다. 단백질이 섭취되면 이번에는 그것을 분해할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나타나서 아미노산이 되도록 분해합니다. 지방을 먹으면 리파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다가의 알코올과 지방산이 나타나도록 분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체내에서는 먹거리의 종류에 따라서 효소가 특이적으로 반응하면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천 종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놀랍게도 이들 수천의 각기 다른 효소가 진행시키는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의 화학 반응에 대응해서 하나의 효소가 존재하여 그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사실은 그것을 동시에 몇천 종이 작용합니다. 효소는 특정 기질이라는 물질에 작용하면서 특정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살아있는 촉매입니다. 오늘 효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